방학을 맞아 아이들이 복격된다는 김해 문화의 전당. 이곳에서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미술 체험이 열리고 있는데요. 다양한 색을 직접 만지고 몸으로 느끼며 미술 체험을 즐겨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는 사실 멋있는 색깔을 만드는 색깔 피에로의 작업실이에요. 이 미술 체험은 아이들이 다양한 색을 만들어 세상에서 색을 빼앗아간 마녀를 물리친다는 내용인데요. 이번 체험전은 색을 주제로 온몸으로 색을 느끼고 자유롭게 표현해보음으로써 풍부한 예술적 감성을 키울 수 있는 오감 만족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 미술 놀이는 조명을 비춰 벽 속에 숨겨진 피에로를 찾는 건데요. 피에로를 찾을 때마다 아이들의 환호성이 터집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잼맨! 우리 주위 찾았어요! 우와! 어디 있어요? 우와! 이제 여기 피에로 있었네요! 최고 최고! 내 친구도 이거 찾아! 우와! 맞네요! 여기에도 이렇게 오게 되셨네! 내 친구가 찾았어! 그렇구나! 우와! 어딨지? 피에로 고마워 받으세요! 처음 와봤는데 되게 신기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체험이 될 것 같고요. 되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 쉽게 할 수 없는 놀이이다 보니 아이들은 더욱 신이 났는데요. 이번엔 다양한 크레파스를 섞어 새로운 색을 만들어 봅니다. 어이구 잘하네. 우와 잘하네. 이 쇼맨십이 좀 있네. 절구질로 가루가 된 크레파스를 다시 틀에 넣어주는데요. 한시도 크레파스에서 눈을 떼지 않는 아이들.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니 부모님도 뿌듯합니다. 애기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저도 신나네요, 같이. 네. 가루가 된 크레파스는 오븐으로 들어가 새로운 모양으로 탈바꿈하는데요. 우와,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 마법을 주는 걸 건데요. 자, 하나, 둘, 셋. 수리수리 마마주리야! 오븐에서 약 10분간 시간을 보내고 나면 다양한 색을 간직한 나만의 크레파스가 탄생합니다. 이것을 직접 만든 아이들에게 선물로 나눠준다고 하네요. 아이들에게도 좋은 기념품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신기해요. 두 번째 방에선 또 다른 체험이 한창인데요. 전분 가루에 물감을 섞어 색감과 촉감을 동시에 느껴봅니다. 빨간색. 탁자 위에 색반죽을 쏟아붓고 손으로 마구마구 문지르고 만져보는데요. 사실 이런 미술 놀이는 집에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인지 엄마들과 아이들은 더욱 신나게 놀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조금 하기 힘든데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 오감 발달에 애들이 좋은데 이런 활동을 하니까 너무너무 신나하고 재밌어요. 이번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체험입니다. 바로 하얀색 차에 다양한 색을 입혀주는 체험인데요. 물감에요. 손을 푹 넣어서 여기에다가 손에 물감을 잔뜩 칠하고 차에 손도장 쾅쾅 찍어주는데요. 아이들의 뜨거운 열정에 차는 금세 다양한 색으로 물들어갑니다. 아이들 모습에 부모님도 덩달아 신나하십니다. 아, 너무 뿌듯하고요. 항상 문화의 전당 오는데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재밌고 애들도 좋아하고 좋습니다.